자, 새로 가입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총네 분이세요. 네 분이시기 때문에 한분한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에 진짜 사나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주식이 50%이고 현금이 50%이시고, 근데 주식이 셀트리온입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2020년 12월 달에 들어갔어요. 정확하게는 11월 20일경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수익 다 잡아먹고 그걸 나왔어요. 농담 하나도 안 못했고. 그 이후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는 개인 누적 수급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뭐 5월달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2위입니다. 1위가 하나솔루션이고 2위가 얘예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비중을 가져가는데 왜 셀트리온만큼 비중을 안 갖고 가느냐? 얘는요, 그 1조 원의 수급이라고 해봐야 전체 물량의 5%가 안 돼요. 4%대. 5%라고 쳐도, 5%.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하반기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7월 1일부터 종목 기준에 셀트리온이 2위 7,100억이에요. 하반기 기준에. 근데 5월부터 따지면 이게 1조란 말이야. 5월부터 따지면 1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수급 범위가 공매도 대차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예를 들면은, 주요 주주 지분 32.19%, 외국인 쪽의 수급 범위 다 합산해도 유통 물량이 무지 많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유통 물량은 허벌나게 많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종목 치고는. 이 수급 범위에 그러면 있지만 이것이 시장 수익률을 넘길 것이냐? 진짜 운이 좋아서, 예전처럼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변동률이 2017년도에 나와줬지만 2017년도에도 저거는 시장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이, 셀트리온의 역사를 얘기하면은 이럴 때 미친 듯이 올라가서, 막말로 어찌 보면 작전주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운 좋게,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거 뭐 소송 걸릴 수도 있어. 왜? 얘들이 시비 걸 수도 있거든. 500%씩 막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운 좋게 잘 빠져나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이렇게 들어 올렸던 종목을, 그렇게 좋은 종목을 왜 반토막 냅니까? 반토막이 뭐야? 고점 대비 70%를 뺐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다는 거지,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속된 표현으로 개거품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끝날 뻔했던 종목을, 그 이후에 오바마 케어 때, 오바마 케어하고 우리나라 종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 터졌을 때,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단 말이야, 이 바닥에서는. 그 자금이 들어왔네부터. 어찌됐건, 한미약품, 그쪽이 초강세를 띨 때, 셀트리온은 기껏 해봐야, 어휴, 300%도 많죠. 근데 한미약품 봐봐. 얘는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그냥, 시가총액 얼마까지 땡겼어? 이거 원래 1,000만 주짜리였거든요. 5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주에 5천억짜리였단 말이야. 그거를 미친 것도 아니고, 얼마까지 땡겨요? 8조 7천억까지. 8조 7천. 5천억짜리를. 얘가 대장이었지, 그러면. 셀트리온 개뿔 지가 대장인 적이 얼마나 있어. 시가총액만 3위까지 올라왔죠. 이 당시 기준에. 최순실 씨 터지고, 진보,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진보 쪽은 항상,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진보 쪽은 항상 시장 부양책을 내놁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IT 거품 맞물렸을 때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에도 글로벌 시장이 폭등 나올 때인데, 그때 어떤 걸 내세워요? 황우석 교수.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조화제약이 42배, 삼성 PNC가 52배 올라 57배 올라가는데 금융당국이 손을 안 대요. 그러면서 모든 돈이 쏠리기 시작하죠. 야, 현대차에서 100% 수익 났다. 그래봐야 그땐 돈이 안 들어올 때예요. 왜? IT 거품 빠져나가고 난리가 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조화제약 42배, 삼성 PNC 57배 이러한 또 IT 거품 났을 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흐름을 기대해서였는지 2017년도에 셀트리온 이 폭등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신라젠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신라젠만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쪽에 HLB라든가 이런 애들 매출도 없잖아 사실. 영업이익 적자잖아요. 기술 특례 뭐 다 좋아. 성장성 다 좋아. 근데 실체가 없잖아. 대주주 지분 10% 미만. 왜? 전환사채 무지하게 해먹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테마색이 그 당시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명확치 않아요. 굉장히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하고 있는 거. 왜? 여기 살면 소송 들어와. 농담이 아니라. 어찌됐건 2017년도에도 그 앞전에 얘가 원래 해먹었던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얘가 변동이 나왔던 그래서 몇천 원짜리를 10만 원 만들었던 그 시점에서 70%를 깨고 내려갔었죠.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시가총액 얼마? 3위까지 올려놨던 그런 종목을 40조까지 올려놨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다시금 깨고 내려가서 얼마 고점 대비 70% 수준까지 밀고 내려가요. 이때도 수급 들어온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공매도 대차 상황이에요. 그러나서 2017년도에 신정부 들어오고 이제 진보정부 들어오면서 야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가 날아간 건데 그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등락률이 제한적이에요. 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보 같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2015년 12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그게 몇 년 만에 올린 거예요? 2004년 6월 대비해서는 15년 6개월 만에 올린 거고 1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한 2007년 6월로 대비를 2006년 6월로 대비해서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바닥 대비해서 시장 대비 삼성전자는 10배 올라와 있습니다. 188%. 응?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실질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얼마? 36조 7천억. 지금은요. 7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냈었죠. 영업이 거의 두 배. 자사주 이익 소각 몇 프로? 14%. 금액으로 얼마? 60조.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은 뭐 자사주 이익 소각 있어? 없잖아. 없죠. 없을걸요? 오히려 주식수는 늘어났는데. 응? 어쨌든 이 셀트리온은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 그 흐름이 아니었고 2020년 이후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60% 가까이 밀려있는데 수급이 들어온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은 개뿔 아무것도 없다. 퍼센테이지로 뭐 하나솔루션처럼 10% 그런 수준도 아니고 10%가 넘죠. 11% 되죠. 하나솔루션은. 얘는 3에서 5% 사이인데 공매 대체 상황이 더 크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없죠. 얘는 올라와도 시장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올라와도 제가 볼 땐 시장 수익률. 뭐 어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불거지지 않는 한 시장 수익률. 코로나19 이후 시국에서도 얘는 못 갔어요. 다른 애들 대비해서는. 간 게 아니지. 그럼 진짜 윤종두가 얘를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어? 수익도 못 내고 남의 떡이니까 그냥 뭐 배 아파서 저러느냐.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요. 수년 동안 2000년 초반에 동영상도 다 갖고 있어. 방송 동영상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 문자 나간 게 예? 2021년 단문 문자 나간 게 어디예요? 2021년 1월이죠. 얼마? 35만 5천 원 이탈 시 정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간 게 없어요. 문자가 농담이 아니라 예?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35만 5천 원 얼마에 들어갔길래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니까? 언제? 11월 달에 들어가는데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2000년 11월 달에. 2000년 7월 9일 날
응? 13만 4천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셀트리온 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32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관심 종목엔 중간중간에 넣어드렸지만은 11월 25일 날 정확히 셀트리온 제약의 상한가가 들어가요. 이날 편입하고는 15% 수익 납니다. 갭상승 무지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따라 붙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날 하루에 상한가 나와서 이날 다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위주로 편입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왜? 헬스케어 쪽의 변동률을 좀 더 봤으니까. 이게 문자가 이게 10월달, 11월달 이게 맞나? 2000년 9월. 그렇죠? 7월의 마지막 문자고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드렸고 그리고 2021년 고점에서의 11월이고 2021년 8월 2021년 그러니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어디까지 했느냐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어? 중간중간에 반짝 한번 뜰 때 거래대금 뜰 때 기준을 잡아드렸던 적은 있어도 어? 결론적으로 12월 4일날 저 전략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문자 나간 게 아마 나올겠죠. 아무래도 11월 25일날 셀트리온 32만 8천원 1차 편입 31만 5천원 2차 편입 근데 주가 쭉 올라가 셀트리온 제약이상한가가 제약이상한가가 오케이 셀트리온이 20% 24%인가 올라와요. 전략매도 끝. 그리고 나서 헬스케어를 들어갑니다. 헬스케어를 우리는 그러면서 옛날 얘기까지 싹 끄집어내 블록들이 악재냐 헛소리들 하지 마라 블록들이 악재 아니다 왜 셀트리온이 거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바로 블록들 얘기 나오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었어 상한가 다음날 못 잡았어 응? 그리고 장 끝나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블록들이 악재 아닙니다 우리 물량 하나도 없지만 대밀리면 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 다 해드리고 뭐 난리가 아니었지.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수익을 냈고 다 했기 때문에 욕도 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 21일 거 이렇게 있죠. 어? 우리가 이 수익을 냈으니까 큰소리 윤 정도 치는 거지. 수익도 못 내고 아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상으로 개판입니다. 이름은 나쁜 윤 정도인 거지. 자 보시면은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예고가 돼 있었어요 얘가 11월 초에 거래가 터졌거든 오래간만에 응? 편입의 기준입니다 근데 셀트리온까지는 편입이 됐는데 헬스케어는 이때 편입이 안 됐어요 이날 그리고 27일 날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500원 얼마까지 시가총액 그래도 코스닥 1인데 16만 4천원까지 불과 며칠 만에 그리고 나서 윤종도도 미련이 남겠지. 그러니까 계속 매매를 잡는데 야 이건 아니야. 왜? 거래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급감을 했어. 11만원대 들어가죠. 이제 차트 보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윤종도 얘기를 신뢰도를 갖고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어? 신뢰도를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갖고 있지도 않은 종목을 남의 종목을 막 욕해봐야 나쁜 윤종도인데 지금 AS를 해달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면 어때? 수익만 내면 되지 막말로. 그러면 수익을 내는 기준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실려야죠. 어? 거래대금이. 그 거래대금이 실릴 때만 들여다본다 이거야. 어? 근데 거래대금이 여기까지는 안 터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블록딜 얘기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고 이 흐름이고 그러고 나서 7월 이후에 쳐다도 안 봤잖아. 그죠? 7월 이후에 쳐다도 안 봤단 말이야. 마지막 차익 실현이 7월 9일인가요? 아까? 마지막 문자가? 그죠? 정확하지? 이날 이후에 쳐다도 안 봤단 말이야. 꼬리 달고 내려온 이후에. 응? 그잖아요. 명확하잖아.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 7월 9일 그 문자 볼까요? 7월 9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 13만 4천원 이탈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문자 있어? 없죠? 나도 지금 소름돋아. 그러고 나서 11월 25일이야. 이거는 자른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응? 그 중간에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야. 25일 날의 기준이 잘 보시면 요 앞에 이미 한번 빡 터져요. 거래량이. 응?
거래량이 400만 주때 4천억, 5천억이 터진 거야.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날 개장초부터 미친 듯이 터진 개장초부터. 그리고 장중 상한가 찍는다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윤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거래대금은요, 얘네하고 비교가 안 돼. 저 밑에서 거래대금 터진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거래대금이. 이땐 주가가 허벌나게 약했잖아. 3만 원짜리 천만 주 터져봐야 3천억이고, 17만 원짜리 천만 주 터지면은 얼마야? 1조 7천억인데 비교가 돼? 거래대금 밑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동시호가 개장초 2.3%에서 따라 붙어야 돼? 안 따라 붙어? 따라 붙어야죠. 미친 듯이 매수사인 들인 거지, 이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봅시다. 결론은요. 공개로 올리셔도 돼요. 결론은요. 쭉쭉쭉이잖아. 근데 얘는 가볍잖아. 그럼 얘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뭘로 들어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똑같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와요. 뭘 그렇게 어려워, 시장이. 우리는 종목을 항상 이렇게 매매했어요.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이 안 되는 종목 가지고 이거 끝내줍니다. 얘가요. 성공하면요. 개뿔 뭘 성공하냐고. 이날 이후에, 이날 못 샀다 그랬잖아. 억울하게. 우리 못 샀어. 뻥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무너지니까 블록들 옆합니다. 블록들이 악재입니까? 하고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있냐고? 없죠. 7월 9일이 마지막이었잖아요. 셀트리온 그 제약의 기준에. 그죠? 그리고 끝. 안 쳐다봐. 그러다가 11월 초에 거래가 셀트리온 제약이 터지고 11월 25일 날, 정확히 25일 날 거래가 빵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이날은 얘는 못 잡았어. 왜? 셀트리온까지는 잡았는데 얘는 벌써 제약 들어와서 상한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못 잡아냈단 말이야. 그 내용도 그대로 있어. 막 수익 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이 없겠어? 다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걸 언제 팔아요, 마지막에? 아까 보셨잖아. 1월 달에. 며칠이야, 정확히? 다시 볼까요? 다 자료가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셀트리온의 마지막 문자 매도 나간 걸 봅시다. 마지막 문자. 이거는 7월 21년, 아, 21년이네. 21년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35만 5천 원 셀트리온 기준에. 그리고 나머지 다 매도. 자, 11만 원대부터 이날부터 들어가서 27일 날. 11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얼마? 17만 9천 원까지 수익 내고. 1월 14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날이야. 꼬리 달고 내려왔죠? 뒤도 안 돌아봐. 아우, 정리합시다. 끝. 왜요? 왜긴 왜야? 거래대금이 줄었잖아. 2조를 넘기던 거래대금이, 2조를 넘기던 게 1조야. 정리해야 돼? 안, 정리 안 해야 돼? 해야죠. 아, 이게 2천억이겠어? 시가총액 1위가 26% 올랐는데 2천억이겠어? 2조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죠. 근데 없잖아, 거래대금이. 줄었잖아, 반토막 나고 뭐, 정리해야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우리가 정리한 게, 마지막 정리한 게. 손절도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산 사람 없겠어요? 윤종도 아글아글 쓰고 사라고 했겠지? 손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옆집 가서 물어본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갖고 가라 그러지? 더 사라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서 막 어쩌고 저쩌고. 보도자료 나올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얘기들, 소설 쓰고 있는 얘기들. 펀드멘탈이 안 되잖아요, 펀드멘탈이. 예? 그 이후에 매수세 나간 적 있어요? 정회원님들 지금 몇 년씩 계시는데 있어? 없죠? 이러니까 윤종도랑 오래 가는 거예요. 대박을 내줘서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에서 순간적으로 현혹돼서 하다못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만약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우리가 막 어떤 분이 막 그냥 막 샀어. 그래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꺾여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짤 없어. 매도 손실이 얼마든. 셀트리온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를.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10위 밖으로 미끄러져 있는데 펀드멘탈이 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셀트리온 자기가 박사라고 또 하는 양반들 많아. 정신 나간 친구들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제대로 뭐 분석을 해보든가. 남의 거 그냥 보고 듣고 와가지고 지거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온 얘기 있냐, 거짓말하고. 응?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 이 펀드멘탈이 되냐고. 실적이 되냐고. 자산 가치가 있냐고. 아무리 기술이 뭐 기술력이 있고 없고 다 필요 없다니까. 소설 쓰지 말자고. 거래 터질 때만 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진짜 사나이님께서는 사나이시잖아요. 아프지만 정리. 주가는요 올라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정리 안 하느냐? 시장 수익률 혹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럽니다. 예? 수급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공매 대차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정리. 와, 나도 이런 전략을 내 종목 하나하나 듣고 싶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거 어차피 다 공개할 내용 아니에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근거에 대한 교육자료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강연에, 그리고 지금 주남, 아이고, 선생님께서 조남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 하여간에 레드주 선생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220으로. 마지막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198만원에 396으로. 이 가격은 안 낮춥니다, 당분간. 왜? 시장 미친 듯이 좋을 거라는 건 윤정도 혼자 얘기했어, 우리나라에서. 자산 여력 되시는 분들은 VVIP방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과금의 차이 크지 않아요. 넘어오셔서 한 달 하시더라도 라이브 방송에서 수익을 내시고 기준을 잡으세요. 우리 이번에 포트폴리오 어때요? 하반기 포트폴리오. 하반기 포트폴리오 시장 대비 5배죠. 시장 5% 올 때 24%.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더라도. 1월 달에 기준이 얼마예요? 10% 시장 수익률이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 다 왜? 엉뚱한 종목 다 갖고 있거든. 우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못 간 업종, 못 간 종목도 있지만 그런데도 10% 계좌 수익이. 그럼 계좌 수익 10%라면 라이브 방송 오면 되는 거예요. 2월 달 기준은요. 2월 달 1월 말 종가 기준으로 딱 편입해 놓은 요 종목 기준에서도 현재 기준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 수익이에요. 응? 이게 전일 종가 기준이고.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함께 하세요. 나중에 돼서 엉엉엉 우지 마시고. 그리고 강연에 빨리들 신청하세요. 강연에 자리가 없어요. 50석 정도뿐이 안 나와요. 정의원님들 신청하시면 아시면 자리도 없어. 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원님들도 빨리 신청하셔야 되고 오랜만에 윤정도 얼굴 보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러면 되지. 예? 식사비용만 15만원인가 그럴걸요. 거기에 주류 드시잖아요. 먼저 번에는 한 테이블에서 돈베리뇽하고 와인을 5병씩인가 드셔버려서 윤정도 용돈 다 날렸어 그날. 테이블당 50만원 이상짜리. 응? 그 전에 재작년 12월에는 그래 태민 선생님이 그 저 뭐야 면세술 열몇 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응? 병당 지금 킹조지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드시려면 350, 400 할걸요. 그래 다 같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셨죠. 이번에 태민 선생님 어디 유럽 여행 가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 라이브방에 지금. 오셔야지. 이번에 안 오시면 이제 절교야. 뭐 나중에 뭐 물어보셔도 답변도 안 해줄 거예요. 아주 짧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무조건 오세요. 면세술 또 모아놓으신 거 있으시면 갖고 오세요. 제가 맛있게 다 마셔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목 하나라도 잘라야 되면 잘라야 되는 이유, 편입해야 되면 편입해야 되는 이유, 추가 매수해야 되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게 공매대차 상환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들여다본다. 갖고 있는 물량도 지금처럼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근거는 윤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종목이어도 실적 없는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더라도 거래 터지고 나면은 그럼 무조건 사요. 왜 안 사? 시세를 주는데. 바보야? 기본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으로 못 들어가는 종목은 기술적 분석하고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끝.